누가 봐도 엄마와 아들이 아니에요. 되게 역겨워. 더럽고. 둘이 이렇게 가면 둘이 보는 게 착각해요. 네가 생각하는 뭔가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뭔가가 똑같아. 일단 너도 얘기하기 싫지. 나도 얘기하기 싫거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요. 결혼했네? 네, 결혼했습니다. 신랑 이름이요? 남편 사진 한번 볼게요. 어머니 돌아가셨죠? 네, 어머니는 조금 돌아가시는지 좀 계셨고요. 아버님도. 새어머니가 계시고. 새어머니 사진 있어요? 엄청 와, 엄청. 몇 살이에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18살 차이. 그러면 신랑이랑 몇 살 차이 나는 거야? 18살 차이. 띠동갑이네? 궁합도 안 보는 띠동갑? 띠동갑 궁합 안 보는데 요즘에. 좀 이상하다 너. 냄새 난다. 거지 같다 야. 맞는데? 뭐야? 죄송해요. 사진 한 번 다시 볼게요. 너희 집이랑 시어머니 집이랑 가까워 멀어? 되게 멀어요. 되게 멀어? 작년에 이제 아버님께서 유산을 주시면서 지방으로 좀 내려가시게 됐어요. 얼마야 한 10분이? 시어머니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저 집사람께서 불러가지고 지금은 사실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 네. 오늘 좀 아프셔가지고 병 가는 걸 해야 돼. 아프긴 뭐 씨가? 별로 아프지도 않고. 어디가 아픈데? 기부스에서 기부스도 안 했잖아. 기부스 하셨대요. 사생 좀 봐달라고 제가 이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지금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잠깐만. 아씨 이상하네. 쟤 누린내가 왜 이렇게 나? 제가 약간 설마설마 하면서 찾아봤는데. 너 그런 거 느껴? 아니 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어머님이 키워주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친엄마보다 더 엄마처럼 자기를 키워줬다고. 엄마라고 부르니? 어머니라고 불러? 부르긴 불러? 그쵸. 엄마라고 하다가 가끔 이제 같이 가족들이랑 같이 외식을 하고 이제 술 한잔 하거나 하면. 야 근데 미안한데 있잖아. 야 진짜 미안한데 너보다 더 예뻐. 이게 왜 예쁘다라는 게 남들이 봤을 때 예쁘다 이걸 떠나가지고 무당은 이제 점을 보다 보면은 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뭔가의 눈으로 본단 말이야. 근데 더 예쁘게 느껴져 너보다. 둘이 부분이 좀 착각해요. 근데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어떡해. 어머니랑 둘이 있어요? 네 지금 둘이 있어요. 자 와. 아니, 합이 너무 잘 맞는데? 어머니가 결혼을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아, 제가 듣기로는 지금 아버님 만나기 두 번째라고. 어머니 지금 일하셔? 너 좀 어머니랑 혹시 뭐 본 거 있어? 내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러네. 아니 뭐 둘은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자주 느끼죠. 옆에서 계속 보이니까. 어떤 행동을 해? 정말 이제 간단한 걸로 마트를 가면 그리고 둘이 계속 팔짱을 끼면서 마트를 잠을 봐요. 잠을 잘 때 너희 집에 잠을 잘 때 어디 자냐? 위치가 어떻게 돼? 실장 이제 방에서 주무시라고 하시고 저희가 다 이제 거실에서 자죠. 가족 셋이. 좀 이상하다. 네가 모르는 뭔가가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뭔가가 내 지금 내 입으로 지금 담기가 지랄 같아서 지금 안 담는데 네가 생각하는 뭔가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뭔가가 똑같아. 일단 너도 얘기하기 싫지. 나도 얘기하기 싫거든. 이거는 누가 봐도 엄마와 아들이 아니에요. 아 살 냄새가 너무 섞여. 더러. 오죽하면 딸이 아빠가 어디 갔냐고 맨날 저한테 물어봐요. 주말이고 평일이고 일 끝나면 맨날. 이게 말이 안 돼. 이걸로 제가 화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저리 이상하게. 야 그 상속 받을 때 어머니한테 다 줬지? 아빠가. 남편한테는 이제 뭐 신도시 아파트
주시고 어머님한테 부장이긴 한데 성과급을 7천까지 아 줬어. 네 신랑이 안 서운 애야 했지? 네. 정확한 거는 잡아봐야 되니까. 근데 나는 확실히 보여. 살냄새가 섞여 계속 되게 역겨워 더럽고. 너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네. 혼인신고 안 됐지? 네 그런 걸로 알았어요. 돈 보이는 데 있지 그냥. 네 너무 집에 뭐 이런 CCTV라도 설치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정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잡는 게 맞아. 정확하게 잡는 게 맞으니까 설치해봐.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러워.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됐다고 지금 너무 하는 짓 자체도 너무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뭐라도 뭘 카메라를 설치하든 해도 잡아봐. 살냄새가 섞인다라는 건 몸 비볐다라는 거야. 아니 뭐 뽀뽀 뭐 엄마니까 그래 뽀뽀도 하고 근데 저한테도 이제는 안 해줘요. 이게 근데 너무 자연스럽고 둘은 딸한테는 하죠. 근데 거의 뭐 너 그 너한테 뽀뽀 안 해줘서 그래서 심각하다. 네 확실히 확실히 심각하고 이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전화 뭐 휴대폰 내가 원래 휴대폰 검색해봐 뭐 확인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휴대폰으로 근거가 전혀 없어. 이 휴대폰으로는 문자 뭐 카톡의 내용으로는 전혀 없으니까 설치해. 괜찮아. 설치하고 봐봐. 어머니가 올라오실 때 설치해. 어머니가 자는 방에 확인해봐. 확인해보고 맞다 싶으면 있잖아 진짜 맞으면 있지. 그게 짐승이야. 정말 짐승이야. 그 새끼는 진짜 있잖아. 엄마가 혼신고도 안 돼 있고 한데 뭐 어쩌라고. 이래버리면 진짜 답은 없겠지만 그냥 나오면은 이렇게 위자료 다 받아. 그 나와. 내가 볼 때 맞아. 확인해봐. 꼭. 카메라로 확인해야 돼. 다른 걸로 확인 안 된다. 부모와 자식이 어쨌든 더러운 아무튼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말을 뭐 사랑해요. 어떤데 엄마한테 그럴 수도 있는 거 잃어버리면 답은 없어. 그러면은 카메라로 밖에 확인이 안 돼. 그렇게 해서 확인해. 꼭. 살냄새가 섞였다라는 거는요 엄청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전부를 안 다녀봤어? 사실 이런 부분은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그런 부분인데 왜 나한테는 얘기해? 나는 혹시 나는 무시 안 가지? 아이 저기 꽃두는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봐. 그거부터 해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내가 원래 그 바람 피는 사람 잡는 거에 되게 나 자신 있어. 바람 피는 거 되게 잘 잡아. 꼭 잡아라. 그리고 돈 갖고 나와. 알겠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